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아리 왕초보 사주 명리 입문 24번째 마지막 자수부터 해수까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원래 겨울은 해자축이거든요. 그런데 순서상 자수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자수축토. 그래서 마지막 해수. 네, 마지막 해자축인데요. 어제, 네, 지난번에 네, 신유술 가을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자축 해가 계절로는 예, 달로는 11월 그리고 자가 12월 축이 축토가 이 예, 1월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인데 지지 순서상으로 자축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해수부터 해자축 겨울의 지지 마지막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의 지지 해수란 먼저 도표 도면을 보시죠. 겨울의 지지 해수란 뭔가 해서 해수에 대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우측은 해수에 대한 지장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해수에 대한 지장간 설명. 네, 지장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자수부터 해수까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지가 12개라고 그랬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자인데, 순서상 자수가 첫 번째입니다. 자축, 해수가 마지막이고, 12번째. 그런데, 절기, 계절상으로는 해, 자축, 겨울, 마지막입니다. 해, 자축입니다. 그런데, 해가 마지막 들었고, 그리고 자가 첫 번째 들었기 때문에, 먼저 순서상 자수 축토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한 뜻에서 해수는 이제 처음이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축, 해자축, 겨울, 해수, 자수, 축토. 예, 겨울로 들어갑니다. 계절 4계절인데 1계절마다 3계절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해수란 겨울의 지지, 겨울의 지지, 해수란 해수, 수, 오행으로는 수, 지장간은 무감님, 예, 지장간 지지 안에 들어 있는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 그걸 지장간이라고 그랬죠. 지장간의 의미, 해수에 대한 지장간의 의미, 정기의 의미, 임수 무감님인데, 예, 여기 초기 그리고 중기 마지막이 전기 분기, 그래서 정기의 의미, 임수 무감님, 예. 감님, 임수의 정기음이 임수, 은밀한 자기 세계, 혼자만의 시 공간, 에로스, 출산, 예지력, 종교, 술수, 임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양간들 간의 결합, 즉, 무토, 갑목, 임수, 모두 양간입니다. 네, 갑병무경님, 무토, 갑목, 임수 모두 양간입니다. 그래서 양간들 간의 결합, 강하고 역동적인 힘, 눈치 보지 않고 즐기는 힘, 임수가 갑목을 생하는 구조, 즉 말하자면 무갑님인데요. 임수가 갑목을 생한다는 얘기는 수생목, 그래서 생해진다는 얘기죠. 임수가 갑목을 생하는 구조, 웃음, 낙천성, 지금 해수 지장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낙천성, 연구, 학자, 예술, 문학, 사진, 식복, 조용한 파티, 함께 먹기, 많이 벌고 많이 쓰는 힘, 눈치 안 봄, 4차원, 그리고 지장간의 중기가 다음 계절의 기운을 안고 있음. 다음 지장간의 중기가 다음 계절. 겨울을 열면서 봄을 예비함.
봄의 생동력을 품에 안고 꿈을 꿈. 계절은 맹동. 계절과 시간적 특성. 겨울의 시작. 예, 해수가 겨울의 시작이랍니다. 예, 원로는 양력 11월. 시간호는 해시가 21시 30밤.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이니까, 예, 밤 9시 반에서 11시, 밤 11시 30분까지가 해시입니다. 겨울의 시작, 잠자리의 겨울의 시작, 지속적 수렴, 죽음, 어둠, 잠자리에 들 시간, 밤 9시 반에서 11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죠. 에너지의 충전, 요즘은 좀 시대의 흐름이 밤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우주의 섭리가 우주 사이클에 맞추려면은 늦어도 11시 반, 밤 11시 반에는 자야 된답니다. 그게 정상이랍니다. 예. 가장 정상적인 게 한 10시부터 자가지고 4시 정도 아니면 5시 정도 일어나는 게 아주 정상적인 우주와 사람은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우주는 대우주고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의 예, 사이클이 잘 맞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할 때 저 사찰에서는 꼭 밤 9시, 밤 9시에 지침, 그리고 3시에 기상합니다. 3시. 그러니까 5시간 자는 거죠. 9시에 자서 3시. 그러니까 아, 6시간이네요. 이제 12시까지 3시, 또 3시간, 6시간. 밤 9시에 지침, 새벽 3시 기상. 예, 아주 정신도 맑고 신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밤샘을 하시는데요. 예, 지금 젊어서 모든 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몸이 불편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밤샘을 해도 아무런 피곤한 것도 모르고 졸리는 것도 모르고 이제 또 습관화가 돼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 후유증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타납니다. 예, 지금 명심하시고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정을 넘기시면 안 된답니다. 자장 넘기지 말고 늦어도 11시 내지 11시 반은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정상이랍니다. 그리고 예 4시 혹은 5시에 아니면 6시에 5시 정도 기상하면 이제 좀 좋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너무 이것만 설명해버리면 좀 길어하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혹 제가 좀 예 이 얘기와 좀 다른 얘기가 좀 예, 어떻게든지 관련이 되는데요. 좀 다룰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는 11월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음력이 아니고 양력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네, 과거에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모두 시대 흐름이 양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사주 명리도 예 본다는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해시라고 하죠. 해시, 해수고는 해시 밤 9시 반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간격이 해수 시간이라는 거. 해시. 그리고 역할은 생지. 생지라는 거는 생지, 왕지, 고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생지는 계절을 여는 작용. 그리고 본질과 성향은 가족은 수라. 왜냐? 해자축. 해수, 자수, 축토. 그래서 가족은 수고. 그리고 친구는 목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 묘, 미, 삼합. 세 지지가 모여서 이룬 합이라 해서 삼합이라고 합니다. 아주 삼합. 아주 뜻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합이 해, 묘, 미. 세 지지가 모여서 삼합을 이루는데 가운데 왕지가 주인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는 목이죠. 그래서 인목, 묘목, 그래서 목으로 들어가잖아요. 해, 묘, 미. 그래서 왕지가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예, 친구로서는 목, 삼합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겨울은 이제 해수의 특징. 겨울의 지지, 해수의 특징. 키워드. 그리고 운에서의 해수와 물상면의 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는 12지지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 먼저 자수와 축토는 맨 처음에 설명은 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예, 복습한다는 뜻에서
또 그리고 해수와 차수 축토가 떨어져 있어서 오늘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지지, 해수의 특징, 키워드, 지혜, 인정, 예지력, 아이디어, 총명함, 생각, 망상, 창조, 저장, 연구, 걱정. 해수의 물상은 바다, 해외, 수출입, 항해, 농수산물, 냉동, 하천, 우물, 약수, 국물, 용수, 빙과, 그리고 운에서의 해수, 새로운 주체의 탄생, 활동적인 생명력, 여유와 행복의 시기, 가로 열고 VS 사화, 가로 닫고, 이상 12 지지의 순서상으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겨울에 해수가 첫 번째 겨울에 문을 여는 계절을 여는 작용으로기 때문에 해자축 3계절이 모여야 비로소 한 계절을 이루기 때문에 다음은 자수는 먼저 설명드렸지만은 연결해서 해자축 겨울 설명한답시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수부터 해수까지 12두 지지에 관해서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순서상 자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수는 이미 설명을 끝냈는데 자수와 해수와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첫 번째 자수 겨울에 들어간 축토도 두 번째 겨울로 포함이 되는데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을 생각해서 겨울을 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죠. 겨울을 지지 자수란 했죠. 자수. 그리고 우측은 지장간, 자수에 대한 지장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수란 겨울의 지지. 오행상으로는 수. 제가 해자축 해수자수로 거라고 그랬죠. 자수 지장간은 임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오, 묘, 유 이게 왕지라고 했대요. 가장 중심에서 왕노릇하는 아주 끝발에 있는 자, 오, 묘, 유이네 글자는 계절의 중심에서 중앙에 왕노릇,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요. 지장간은 딱두 자입니다. 지장간, 천간이 지지 안에 천간이 들어있다, 감추어 있다. 그래서 단 예에 말씀드렸죠. 여름에 오화에 한해서만 병기정 세자로 되어 있다는 것. 나머지는 이 왕지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지, 좌우묘유만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예로 오화에 한해서만 가운데 기자가 하나 더 들어있어 병기정 세자입니다. 그래서 뜻이 병화와 정화는 너무 팔팔 끓고 너무 뭐 하니까 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하는 뜻에서 가운데 기토가 들어가서 좀 중재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수 오행은 임계, 임수와 계수. 임계 천간의 마지막 글자죠. 임수 계수. 임계 임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죠. 천간의 열자. 그래서 임수는 양간이고 계수는 음간이라는 모든 게 천간에도 양음, 음양으로 돼 있고 지지에도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늘 땅, 하늘 양, 땅 임, 남자 양, 여자 음, 해양달음 이러듯이 물물불 불은 양, 물은 아니 물도 그거는 좀 뭐하는데요. 물도 그러잖아요. 해수 양, 자수 그러듯이 또 화도 병화 양, 정화 이렇게 모두가 음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의 음이 오행수로만 이루어진 지장간, 오행수, 그러니까 임수도 수고, 계수도 수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임계, 지장간이 임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수, 계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행 수로만 이루어진 지장간,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 그리고
활발한 생명 활동, 이루어진 활동, 생식력, 애정사, 고여서 생명력을 상실, 수를 풀어낼 무기가 없음, 대, vs, 해수, 그리고 숨어있는 양기, 새로운 동력, 씨앗, 정기의 의미, 개수, 음적인 총명함, 개수는 음이기 때문에요. 음적인 총명함, 소박한 사교, 우울, 빠른 눈치, 그리고 계절은 중동이라고 해가지고 한겨울, 예, 해수가 한겨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자수가, 자수입니다. 자, 중동, 예. 중동 계절이 한겨울, 활동이 없음,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돈을 범, 응고, 오래된 화두, 무의식에 남은 상처. 지금, 예, 읽어드리는 거는요, 솔직히 저도 좀 이런 깊은 뜻을 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좀 알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밤의 정점, 은밀한 시작, 은밀함, 감춰진 욕망, 애정 문제, 비밀 연애, 애로 사항, 고민, 사색. 이게 계절과 시간적 특성. 이제 5월은 12월입니다. 자수가 양력으로 12월. 그래서 밤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가장 깊은 밤이죠. 밤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네. 그리고 역할은 왕지, 계절의 중심 기운, 자오묘유가 왕지라는 것. 계절의 중심 기운. 가족은 수, 왜 수냐? 해수, 자수, 축토, 해자축. 그래서 친구는 수, 예, 신자진 삼합에서 자가 왕지이기 때문에, 예, 왕지, 왕지 중앙의 중심 주인으로서는, 예, 주인공. 그래서 수, 신자진 해서 자수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수로 됩니다. 신자진. 예, 그리고 자수의 이제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수의 특징. 겨울의 지지, 자수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겨울의 지지, 자수의 특징. 그리고 운에서의 자수, 물상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지지, 자수의 특징. 키워드, 지혜, 생각, 총명, 재능, 저장, 재능, 끼, 인기, 침착, 예민, 변화, 감정, 기복, 의심, 비밀. 물상면으로는 좁은 장소, 밀폐된 장소에서 활동, 내근직, 연구, 종교, 교육, 컨설팅, 술장사, 물장사, 목욕, 숙박, 로비스트, 브로커, 심부름 센터, 탐사, 잠복근무, 대형 선박, 냉방, 얼음창고. 이게 자수의 물상입니다. 자수의 특징. 운에서의 자수, 생명력, 생명의 잉태, 정신적으로 충만함, 감성적 예민. 네, 이상 겨울의 지지 자수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겨울에 해자축이라고 그랬죠? 축토, 겨울, 예, 축토가 겨울토입니다. 겨울토, 축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겨울의 지지 축토란 이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연결해서 해자축이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해서 자수와 축토에 관해서 순서상으로는 자자축 그런 식으로 일리로 들어가서
예, 첫 번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회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외자축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차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순서상으로서 마지막이라서 또 마지막, 그리고 해외자축이 같이 합쳐져야 겨울이기 때문에 해외자축. 그래서 차수와 축토는 그에 반복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을 지지, 차수라는, 아, 축토란, 축토라는, 축토에 관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우측은 축토의 지장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지지, 축토란, 축토, 오행으로는 토, 지장관은 계신기, 계수, 신금, 기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초기, 중기, 정기, 분기, 세 가지로 예,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창간, 지지 안에 들어있는 천간,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천간, 지장간, 예. 음간들 간의 지장간의 의미, 음간들 간의 결합, 즉, 계수, 신금, 기토, 모두 음간입니다. 계수, 예, 계수, 신금, 기토, 그래서 음간들 간의 결합, 하강의 기운들만으로 결합. 내려간다는 거죠. 하강의 기운들만으로 결합, 정보 저장 능력, 체계적 정리, 보관, 암기력, 저축, 내부의 기운이 꽉찬 상태, 끈기, 정직, 우직, 고집, 감정의 응축, 표현 후 시간차, 하강의 힘을 가진 음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음. 그러니까 계신기 다 음간들이라고 그러죠. 이 하강 힘을 가진 음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음. 절정의 수렴의 힘, 물건을 잘 버리지 않음. 지금 축토 지장간에 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음, 답답한 상황,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답답함, 상황, 슬래시 일상의 반복, 숙련된 일, 인간 문화재, 전통의 수호, 기토에서 시작된 힘이 계수로 모임. 다시 말하면 지금 지장간, 예, 계신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토, 토에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정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초기 여기로 이렇게 예, 해서 생이 되는데, 그래서 기토에서 시작된 힘이 계수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침잠하는 하강의 기운, 계수 힘이 강화됨. 예, 역시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계수가 힘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습토이자 냉토, 예, 습토이자 냉토, 그냥 가로열고 기억력, 뭉침, 억울, 우울, 가로닫고 암축되어 있는 땅, 기다림의 시간, 지장간의 중기가 이전 계절의 기운을 안고 있음. 다시 한번, 가을의 기억을 저장함, 가을의 냉혹함을 품에 안고 버팀, 계절은 개동, 즉 겨울의 끝이란 얘기입니다. 끝계 겨울동. 계동 계절은 계절과 시간적 특성, 겨울의 끝, 완전한 소멸, 축소입니다. 먼 훗날의 기약, 용출 직전, 한 끝이 모자람. 예, 다시 말하면 주역상으로는 천풍구, 위에 세효가 양효로만 돼 있고 밑에는 양양에서 한 끝이 모자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예, 끝. 웅크림, 준비, 기다림. 원로는 양력 1월. 시간으로는 밤 1시 반에서 3시 30분. 정말 깊은 밤이죠. 적막하고 밤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가 축시입니다. 축시. 예, 원로는 양력 1월. 역할은 고지. 고지라고 말해서 창고고자, 고지. 예, 계절을 겨울을 잠시, 예,
창고에 가두어 뒀다가 때가 되면 다시 여는 계절을 닫는 작용, 고지. 그리고 본질과 성향은 가족은 수, 말씀드렸죠. 해수, 자수, 축토, 해, 자, 축, 겨울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수고, 친구는 금. 네, 금. 즉, 삼합으로 해서 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삼합이 인, 오, 술, 해, 묘, 미, 신, 자, 진, 사, 유, 축. 그러니까 사유축에 들어가는데요. 삼합에 축토가 사유축, 유가 왕지라고 그랬죠. 사유, 그래 왕지, 예, 주인으로 타는, 네, 그래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왕지 사유축. 그래서 예, 친구가 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삼합에. 그래서 예, 친구는 금. 그리고 축토의 지지, 축토의 특징, 이제 사유축. 겨울의 마지막 축토의 특징에 관해서 겨울의 지지, 사유축, 겨울의 축토입니다. 키워드, 그리고 물상과 예, 운에서의 축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지지, 축토의 특징, 키워드, 우직함, 근면, 성실, 고집, 끈기, 노력, 명예욕, 내성적, 인내심, 보수적, 저장, 기억, 암기. 바로 축토의 특징 키워드입니다. 물상은 논, 밭, 습지, 굴, 터널, 묘지, 지하실, 연구실, 공방, 골방, 맹장고, 고철통, 운에서의 축토, 수렴, 멈춤, 기다림, 음의 정적인 힘. 가로 열고 음간들의 수축은 실천보다는 준비. 예, 아무래도 양간은 활동성이고, 예, 음간은 예, 활동을 좀 뭐하는 거죠. 그래서 음간들은 수축이고 실천보다는 준비 단계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열두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자수부터 해수까지. 네, 방합이라고 하는데요. 방합. 인묘진 봄. 사, 오미, 여름. 그리고 신유술 가을. 그리고 해자축 겨울. 그래서 방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계절. 자수부터 해수까지 지지에 대한, 계절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고로 누차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예, 도와주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키잉삭에 들어오시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은 양말 종류가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뭡니까? 편집도 잘 못하고 또 뭐라 합니까? 예, 지금 갑자기 생각 하나네요. 편집, 그리고 그 사진상으로 그런 걸잘 해야 사진빨이 또잘 받고 또이 스마트폰 같은 게잘 나온다는데요. 제가 그런 걸좀잘 다루지를 못해가요. 사진이 좀 선명하게 나오지 못해서 품질은 대한민국 1번지 국산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좀, 요즘은 예, PR이 사진 아닙니까? 눈으로, 여러분, 또 앉아서 손으로. 눈으로 요구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고 전부 예 사기 때문에 품질은 좋은데 사진이 서툴러서 예 포토샵. 아, 지금 생각이 나네요. 포토샵과 그리고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사진이 좀예 선명하게 잘못 나와요. 품질은 최상인데. 그래서 이 점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저도 지금 포토샵하고 또 편집을 조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배울 것이 많다 보니까요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자영업 해라, 유튜브 하랴, 또 뭡니까? 스톡팜, 그리고 또 예, 신상마켓 이런 거 전부 다 운영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잘 시간이 하루 3시간 자다 보니까 눈이 좀 피곤해, 낮에 졸립니다. 그래서 많이 잠이 오지래요. 제가 알죠? 잠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유익한 방송하도록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석에 들어오셔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여성, 남성, 아동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하는 모노 양말 등등 신사용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것이 원하시면은 500원 이상에서부터 1000원 미만짜리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어요. 품질은 국산 여유분 대단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다른 분들은 광고도 많이 하고 포토샵 또 편집들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사진이 아주 마음을 끌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서툴해가지고 솔직히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진이 좀 잘 못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사진이 무슨 관계입니까? 품질 좋으면 되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포토샵하고 편집이 좀 서툴러서 지금 하지를 못해가지고 사진이 좀 좋게 안 나온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요.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위, 예, 친지분들 혹은 주위 아시는 분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